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엄청난 일을 벌렸죠. 새해 첫날 시작해서 지수가 무려 70포인트가 상승하는 역사적 고점 2,946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3,000포인트는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근데 3,000포인트 간다고요? 3,000포인트만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 3,000포인트 간다, 뭐 지금 뭐 3,000포인트 다 왔는데 뭐 3,000포인트만 가겠어요? 자, 2021년 2월, 3월 16일까지는 일단 가는 쪽으로 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 무슨 일을 벌였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장은 누굴까요? 자, 상승 랠리의 대장은? 자,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된 기본적인 바탕은 어디에 있나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지수가 간다. 상승장으로 간다. 또 주도주로 간다. 또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미 여기서 대세 상승장 간다고 그랬는데, 딱 박스권에서 다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러면 이 3,000포인트 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간다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 건 뭐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간다. 이래서 가는 건또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역시 삼성 SDI. 얼마 갔습니까? 삼성 SDI가. 예? 지금, 예, 67만 1000원입니다. 최고점을 돌파했죠? 내년에 1조 클럽을 간다. 아직도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G화학이 어떻게 됐나요? 예. LG화학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90만 원을 갔죠? 89만 원, 오늘 9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LG화학 삼성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2020년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지금 수익이 185%, 삼성 SDI가, 예, 얼마 갔어요? 예, 193%. 자, 두 종목이 시장을 상승하면서 오늘 주도주가 가면서 누구를 끌어갔죠? 양극재들.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상황을 모른다면 역시 큰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에스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13.46% 올라가면서, 자, 2020년 1월부터 얘는 얼마 올라갔나요? 네, 154%. 그 다음에 또 누구 나갔어요? 그러면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더 나갔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얼마 나갔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얼마 나갔나요? 예. 예, 253%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LG화학이나 SK, 아니, 삼성 SDI 이런 기업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종목들이 수익을 엄청 둔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크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가 강하게 나갔지만, 10만 원이 간다, 뭐 아우성 쳐요. 뭐 10만 원갈수 있죠. 그러나, 역시 KECTEC은 얼마 갔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런 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참, 안, 참, 2000, 예, 20년부터, 2019년, 2020년부터 해볼까요? 2020년 하면은 이게 안 빠져갔으니까, 예, 별로 안 올라갔죠, 그죠? 예, 얼마 올라갔나요? 예, 34%. 삼성전자는 2020년에 얼마 갔나요? 2020년에 삼성전자는 얼마 갔나요? 자, 48%. 그럼 유진테크는 얼마 갔나요? 이런 걸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요. 자, 2020년에 유진테크를 샀으면 또 얼마 갔나요? 예, 자그마치 104%가 나갔습니다. 그 동진세미켄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동진세미켄을 2020년에 사서 지금 들고 갔으면 얼마 났을까요? 역시 120%.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은 온통 삼성 SDI하고, 그 다음 SK 이노베이션은 많이 갔나요? 제가 SK 이노베이션은 안 봤는데요.
에뚜 배터리 3사에 들어가죠. 2020년제 이건 얼마나 올라갔어요? 제가는 이것만 추천이 안 나갔는데요. 참. 이것만 57%인데 역시 삼성 SDI고 LG화학은 지금 거의 190% 이상이 넘어갔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식의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큰 수익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 잡는 방법이에요. 주도주 잡는 방법을 갖고, 그 다음에 지수가 얼마나 갈지 여러분이 추정을 해보면, 그것을 뭐 지수를 맞췄다. 뭐 2000포인트, 3000포인트, 2900포인트, 3000포인트 간다. 자, 3000포인트 넘어가면 그 다음에 3000포인트 간다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 건가요? 또다시 예측을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짐노저스가 시장이 붕괴될 거다. 또 월가에서 무슨 뭐 환율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인플레이션이 고인플레이션이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제가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수시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하나의 지표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표를 보고 나면 제가 끊임없이 알려드렸죠. 그래서 템플턴이 예측하는 것은 그걸 보고 얘기한 거지 예측을 위한 예측이 아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무료 방송 시간에 또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선행지수가 대한민국 통계지표가 지금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 수출 기업들의 성장성이 그냥 끝날까요? 자, 한번 보시죠. 또다시 11월 달에 대한민국 경제 지표인 뭐죠?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지수잖아요. 선행지수가 지금 0.7이 올라가서 102.5가 갔습니다. 자, 102.5가 갔다라는 것은 이미 2016년에, 2017년까지, 2016년, 2016년 2월 달부터 2017년 11월 달까지, 그러니까 2018년까지 대세상승장 갈때그 지표를 이미 선행지수가 넘어갔다. 이건 상당히 굉장한, 102를 넘어갔습니다, 오늘. 자, 102. 통계청에서 102. 5 정도로 올라가서 지금 선행지수가 엄격하게 상승하고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인버스를 투자하고 투자자들이 이르는 바람에 지금 정부 저 금감원에서는 어떤 일을 벌였죠? 이제는 예탁금을 걸어야 된다. 그죠? 또 하나 뭘 하죠? 예. 예탁금을 걸든지 아니면, 예, 교육을 받고 투자해야 된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계속 뒤로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미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이 지표를 보면서 대세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그저 상승장으로 역시 배팅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투자했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알려줬는데도 아무도 제가 얘기한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자, 이런 것들이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투자의 지표를 못 읽어서 거꾸로 투자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더더구나 곳보수를 투자엔 또 이게 뭐예요? 두배 선물 아, 이런 거 참,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인가요? 얘도 지금 인버스, 예, 선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이건 뭡니까?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2천억, 8천억을 밀려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제 큰 수익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 지표인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1000포인트는 누가 했었죠? 삼성전자가. 그럼 2000포인트는 누가 했죠? 이제 현대차가 갔습니다. 주도주로. 자, 그러면 이제 3000포인트는 누가 갑니까? 주도주로 LG화학하고 역시 삼성 SDI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전부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어떤 일을 벌렸냐? 지수 3000포인트 간다.
대세 상승을 한다. 그 3000포인트로 가는 것만 있나요? 더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3200포인트 뭐 로무라 증권 지난번에 JP모건에서 3200포인트 간다. 3200포인트 모릅니다. 어쩌면 3500포인트가 갈지 4000포인트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주도주가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주를 강력하게 보유한다.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니 템플턴 전문가가 예, 삼성 SDI를 50만원 값어치가 있으니까 갖고 가되 더 많이 올라가면 계속 보유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주가가 안 가길래 잘라버렸더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189%가 났어요. 22만원대 사줬는데 지금 3배가 갔지 벌써. 자, 그래서 꾸짐없이 여기 박스권에서 50만원 값어치가 있으니까 매수해서 가야 된다 계속 갔죠. 예. 그래서 예,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을 이기는 투자자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저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은 제가 아마 유튜브 방송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촬영을 가기 때문에 SBS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짤막게나마 지수가 어떻게 가는지 또 내일 가서 촬영을 끝나고 나면 저녁에 유튜브 방송을 하고 목요일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을 뵐 것 같아서 제가 짧게나마 유튜브 방송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직도 여러분은 뭔지를 모르고서 이렇게 그저 친구가 투자한다고 투자한다든지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에 따라서 종목을 만약에 매수한다든지 주도주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저 임상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그죠? 조정을 했고 종근당도 조정을 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역시 조정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면 또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백신은 이미 이제 뭐 1월 말에 최소한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한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일 먼저 접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이거 조정을 받았으니까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종근당 바이오도 3상에 들어가 있고 치료제가 나오면 역시 또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에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12월 말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4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다시 또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끝나지 않을 것으로. 그러면 셀트리온이 뭐 수익이 이제 끝나는가요?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전 세계에 치료제로다가 또다시 아마 그 판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업의 실적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짤막하나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비중만 지켰다면 한번 참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전부 다 가고 있으니까 그걸 잘 이겨내시면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유튜브 방송을 못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무료 방송 준비, 그 다음 목요일 날 유튜브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해에 엄청난 지수 상승하면서 코스닥까지도 신고가를 내면서 아주 멋진 시장을 가고 있죠. 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어떻게 알아? 무조건 보유해서 그저 배짱맞짱을 떠야 됩니다. 이래서 큰 수익을 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오전 방송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